알았어 나간다 이놈들아 좀만 기둘려. 왜 용순이한테 그러니? 운동장으로 운동장으로 주식 너는 왜 집안으로 들어가고 싶니? 오늘 장사 안 해? 어이 철물장 문 닫으셨어요? 운동장으로 고 들어가라 멍멍이들아. 두식스, 그 문 앞에서 빙글빙글 돌지 마라. 어찌할 줄 모르네 우리 앞으로 이제 지나가도 괜찮아요. 큰 개가 슈키가 점점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들이 냄새 맡는 행동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완화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냄새에 정신이 팔렸을 때 천적들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이나 언시큐어한 상황, 환경에서는 개들이 냄새를 맡지 않습니다. 슈키 왔어? 슈키 왔어요. 왜 그렇게 신났어? 완전 신났어, 리스키. 예, 스키가 달라진 모습이 저겁니다. 이제 사람이나 다른 개들하고 상호작용을 합니다. 예전에는 세상에 전혀 무관심했어요. 완전 혼자서만 생활하고요. 상호작용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되게 행복하고 지금 즐거운 거예요. 세상이 모든 게 심리가 바뀐 거죠. 그런 것들을 훈련이나 조련으로 가리킬 수가 없습니다. 즐거운 마음과 행복함을 훈련이나 조련으로 어떻게 가르치죠? 모두리는 저 밖에 있네요. 용순, 뭘 그렇게 또 열심히 냄새를 맡으십니까? 땅 파지 마세요. 잔디 파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대장. 난 지금 냄새 맡고 있어요. 두더지 냄새가 조금 나는 듯해요. 네. 밖으로! 밖으로! 예! 슈키 똥 싸냐? 밖에서 싸고 들어오라 그랬지. 나가자! 예! 야, 야, 야! 이놈 새끼들 밖으로! 나갑시다!
밖에서 파티를 하겠어. 멍멍 파티. 오늘 멍멍 파티는 러스크입니다. 서스크를 애들한테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티 파티. 간식 파티. 처묵 처묵 간식 파티. 두식이는 철물점 또 철물점 안에 들어갔니? 응? 이 쪼랩들 가까이 접근도 못하는 쪼랩들 간식 파티에 조인도 못하는 이 쪼랩들 말이에. 니들 언제 간식 파티에 참가할래? 어이 몰라요. 어 애들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소심하거든요. 예민하고. 가을 너들 곧 파티에 참석하도록 하여라. 들어가고 싶어 만들기. 어 여기서 들어가고 싶어요 대장. 저 좀 들여보내주세요. 어 편하게. 그래서 쉬고 싶어요. 아니야 더 놀아라. 어 사교 모임을 더 갖도록 하여라. 너희들은 난 들어가서 영상 편집을 하겠다. 굴럭 제군들.